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저녁 식사는 든든하게 하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다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랑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자정에 계신 거를 보니까 밀린 일도 되게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불편한 좌석에 앉아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려우시고 참 괴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질의 시간 동안은 답변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조금 편하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눈을 잠깐 감고 있으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예. 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걸본 적이 있는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뭐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언급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 뒤에 앉아 계신 국토부 장관께서 지난주 공개행사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저희 모르세요? 연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세미준 그 세미나에서 그럼 제가 모르는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거 좀 불편하시지만 봐주시면 그몇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된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정무적 역할을 하고 또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여권을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근데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겠다. 감안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치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 내용을 처음 봤는 데다가 당시 상황이라든가 회계 맥락을 잘 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평가하기는 좀 현 단계에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이게 법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나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온갖 몇만 명의 이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제 마음을 먹으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각종의 뭐 지역 인프라 관련된 뭐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진 장관이니까요. 이런 분이 특정 어디를 돕겠다,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더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 싸워라. 전사가 돼야 된다. 뭐 점잔 빼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뭐 선거운동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번 나오면 막 의혹이 뿜뿜하다가 오버하는 국무위원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분들의 정치 중립 의무,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 공정한 선거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역할이요? 네.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공직선거법 구조 2항을 보니까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2항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된다. 저 조항이 이제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거법 위반 사범에는 없는 규정인데 이걸 이렇게 특별하게 둔 이유는 이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는 선거 때 어디 교회 가서 명함 돌리고 이러다가 선거법 위반 걸리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국가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일이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이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나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까요? 네,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와 계세요? 네. 아, 이렇게 돌아보기가 참 불편한 자세네요. 아까 원희룡 장관님 건에 대해서 선관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러면 선관위는 뭐 하는 데예요? 지금 인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에서 검찰 고발만 하면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집니까? 선관위에게 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저 물어보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선거관리 업무 중에 규제 업무는 준사법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반 행위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위반 행위가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기관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는데요.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총선이 가까이 있고 선거법 위반 단속하고 뭐 막으려고 여러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지키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거 위반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범이 되는 건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확인과 조사와 조치 이런 걸 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어야죠. 그거를 말씀하신다면은 통상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유업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미리 사전에 그 법령에 대한 내용 등을 알려주는 네. 그런 캠페인을 하고요. 캠페인뿐만 아니라요. 이미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왜 현직 장관님들이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지를 잘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고 네.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고 네, 그 각 부처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무위원분들한테 권고를 하거나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각 부처에 그와 같은 통지 법령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걸 잘 숙지해서 위반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번 문제도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네. 그 총리님. 후쿠시마 수산물이요. 그 수입 금지 네.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리님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 규제 조치 유지할 거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강요 회의에서 그 외국의 수입 규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 상대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일본 정부로부터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철회해라 이런 요청이 혹시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아니 농림수산성에서 이 조속한 규제 철폐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설명회에서 했었고 한국 기자들한테 수입 금지 철폐의 요구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도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언론에 대한 발신이 계속 있었는데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정상회담 때도 아무 언급이 네,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물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뭐 물어볼 그런 요구를 할 거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뭐. 그럼 만약에 요청이 온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이거 철폐해라.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까? 그 전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국민이 입장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방금 딱 그 표현을 쓰시던데요. 그 안심할 때까지 그러면 그게 수입 금지가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국민 입장에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국민의 안심 여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컨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가? 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어. 이렇게? 또는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럼 과반수가 찬성하면 푸는 건가? 아니면 뭐 대다수의 80%가 동의해야 푸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한마디로 수입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강고한 그런 의견이시네요. 근데 사실은요, 총리님, 제가 진짜로 이 질문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전략은 제가 아유, 전략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할 얘기가 없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수입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님,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검사 수치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재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 그러니 거기서 잡힌 수산물도 안전하다. 수입 금지 해제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한편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알프스 내의 오염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 알프스 처리수는 안전하다. 그러니 방류에도 문제없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둘 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는 완전히 믿고 하나는 완전히 믿지 않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주권에 속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처음 수입금지 조치를 했을 때도 WTO 제소를 당해서 1심은 지고 2심에서 겨우 이겨서 그걸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이긴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2011년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저도 그 이제 결정문 다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주권적 영역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협정에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요 두 가지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과제로 네, 다른 과제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는 주된 근거가 IAEA 보고서잖아요. 네. 근데 이 IAEA는 현재 일본 바다도 안전하고 사고 이후에도 생태계가 문제없다라고 기술해 놓은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데이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도 우리 언론하고 7월에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당장 뭐 먹어도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다 났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IAEA의 입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IAEA의 의견은 적극 신뢰하면서 한편으로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 적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IAEA의 의견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국민들의 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정책으로서 수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그냥 있다고만 하시면 아니, 그거를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를 여쭤볼게요. 그 WTO SPS 협정에 따라 우리 제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WTO 지난번에요. 네, 지난번에 2013년에 했던 거. 그래서 분쟁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어쨌든
한번 인정을 받았죠. 그 인정이 저는 약간은 불안한 토대에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분쟁 판결에 결정에 기판역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이죠. 그거는, 네. 그건 일본의 권리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 SPS 협정, 우리 잠정 조치가 저 5조 7호에 따른 거거든요. 근데 5조 7호의 저 요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1심 패널들이 그때 저 규정을 분석해서 제시한 네 가지 요건이었어요. 근데 뭐 복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 수산물의 객관성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저 3항에 따라서 계속 수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기해서 이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위험성, 그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표현인 거 아닙니까? 우리 저것을 해석하고 하시는 거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을 하는 것과는 저희는 차단해서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은 WTO 협정상으로는 제소도 당할 수 있고 입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이런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설득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일본 정부랑 뭐 뒤 어떤 알 수 없는 이면 합의라도 하신 건가요? 제소하지 그런 거는 않겠다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네. 수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저희 받아주세요. 네. 아니 제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자꾸 의심을 하시니까 아니 의심이 아니라 제가 그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제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총리님을 의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계획인지 내막도 알 수 없는 그냥 총리님의 말 한마디만 믿고 국민들이 다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협정과 법과 결정문과 이런 거 상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제소당해서 이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한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다른 방법도 있으면 또는 일본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을 수입하지 않는 그러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데에서 대단히 우리의 전략을 노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네.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뭐 하여튼 오늘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제 마음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더 강요할 순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법률가라 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 보고서, 뭐 활동, 발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분쟁 절차에서는 일본 정부한테 다 증거로 쓰일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 킨스가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거든요. 근데 여기 그 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돼 있는 방류 이전의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 인터넷에 공개된 보고서인데 한번 보실래요? 저 슬라이드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세슘 137 농도가 사고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지금은 리터당 100크렐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고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근데 WHO 먹는 물 기준이 10백크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체 보고서에 아 후쿠시마 앞바다 세슘 농도는 먹는 물 기준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기도 삼중수소 농도가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가 별로 안 높아서 여기에 조금 더 농도가 더해져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가끔 네, 아 그래서 제가 기준보다 시간이 58초밖에 없어요. 총리님 잠시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요. 아, 내가 일본 측 변호사면은 이 페이지에 엄청 큰 포스트잇을 붙여 놓겠다 싶은 거예요. 막 별표 붙여 놓고. 다음 슬라이드도 마찬가지 얘긴데 뭐 저런 검토 보고서 그리고 뭐 기준치 이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하는 사람들 괴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본 정부한테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총리님 관리를 좀 하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방류의 문제는 과학적 기준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입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러나 보충 질의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정부의 논리는 현재 기존 후쿠시마 바다는 위험하고요. 거기에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